아,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무대에 빨리 서시면 이렇게 마스크를 살짝 벗을 수 있습니다. 네. 빨리 우리가 더 잘 만날 수 있고 마스크 안 끼고 맛있는 것도 자유롭게 먹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탑 그룹의 오토 판매사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단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얼굴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가 빅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제가 맡은 과목은 현실 점검과 가치입니다. 오토 판매사의 가치, 애터미의 가치 이런 건데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짧게 이렇게 단장님까지 총장님 단장님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아마 파트너들을 더 많이 오토 판매사 자리로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로얄마스터까지 로얄클럽까지 오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강의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들렸느냐거든요. 얼마나 들어갔느냐 들렸느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뭐 나 강의 못해요. 그거 뻥이에요. 왜냐면요, 계속 듣다 보면 제대로 들어가서 입력이 되다 보면요, 그냥 인풋이 계속 되면 그냥 아웃풋이 돼요. 그냥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런 원리로 애터미를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애터미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 그 이유는 그냥 학력을 떠나서 연령대를 떠나서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제대로 접속을 하면 된다. 애터미는 검색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나 뭘 사고 싶다 또는 애터미 쇼핑몰에서 감자라면 먹고 싶은데 검색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애터미는 100%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못할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밥을 하려고 쌀을 밥솥에 넣었어요. 그런데 밥솥에 넣었는데 플러그를 제대로 딱 꼽아야지 밥이 돼요. 그냥 한쪽만 꽂고 제대로 안 꽂고 헐렁하게 꽂으면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대로 딱 꽂아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확 들어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속된 말로 뚜껑이 날아간다고 해요. 근데 그게 속된 말이 아니래요.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할 때 숨골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사장님. 숨골이 막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터미 안에서 내가 검색할 수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지점을 제대로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는지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쉬운 예를 들었는데요. 애터미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하려면 일단 쌀을 씻어야 돼요. 쌀을 안 씻고 물을 안 붓고 코드를 꽂지 않으면 밥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애터미를 시작해서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밥솥이 코드에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몰라. 코드 옆에 가 있어. 그러면 애터미가 돈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애터미 아니라 무엇을 해도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밖에서는 저도 제가 20대 후반부터 제 자영업을 했어요. 여성 의료 쪽으로 이렇게 자영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커버린 거예요.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한 32, 33살쯤에 제 기억에는 제 일생에 제일 현금을 좀 만져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뭐든지 하면 잘할 거야 이런 꿈을 아직도 못 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할 때도 그냥 그 상가에 있는 분들도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됐거든요. 이유는요. 그냥 게으르게 늦게 오고 뭐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렇게 제대로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우리가 단장님 중심으로 탑 그룹의 중요한 시스템인 오토 판매사 세미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비전 봤어. 제품 좋아. 근데 열심히 뛰다 보니까 판매사가 안 되네. 오토 판매사가 안 되니 하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짚어주는데 이제는 정말 변혁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혁명의 시대. 혁명은 껍질이 찢기는 것 같은 아픈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것들을 혼자 하라면 못하겠죠.
애터미가 일단 대단한 방어막이 되어줘요. 대단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들의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또 나의 방어막이 되어줘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안전지대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하실 수 있어요. 단 생각이 게을러도 못하겠죠. 아, 뭐 저번에 들었어. 오토 판매사 그거 다 알아. 예, 다 알면 임페리얼 되어 있어야 돼요. 임페리얼 되신 스폰서님 한 분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사 경력도 있으시고 애터미에서 임페리얼도 되시고 연봉도 어마어마하시는데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애터미를 조금 알 것 같다. 그죠? 애터미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애터미는 나에게 혹독합니다. 근데 내가 시스템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고 이 시스템의 위대함을 발견해서 이 평범한 속에서 이 위대함을 발견하면 애터미는 대단히 쉽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와서 몰라서 잘 따라오는 사람과 뭐 특별히 밖에서 내가 교수야 박사야 이런 분들보다 훨씬 일반인들의 로얄 크라운 클럽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왔다 하는 거죠. 이 시간은 현실 점검 시간이라 제가 그 얘기를 또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가장 우리가 가장 부자로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 인류의 문명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인정하시나요? 예,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임금도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건강기능식품 뷰티 헬스 왕비도 못 쓰잖아요. 가장 부자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그동안에 뭐 연간 뭐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리 숫자였어요. 이제 한 자리 숫자가 된 지 오래됐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로 간다? 환율이 1300을 넘겼어요. 그죠? 이렇게 그렇다는 말은 내 돈의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겁나게 올 수 있다. 내가 어제 만 원이 오늘 만 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만 원, 오늘은 9,900원. 내일은 9,500원 이렇게 가면 또 다르겠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유한 시대로까지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제는 두 자릿수 성장은 선진국은 불가능합니다. 앤드 이제 그런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점점 성장이 점점 둔화되는 거예요. 둔화되면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거죠. 뭐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대는 너무나 위기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애 설계라고 해요. 이제는 뭐 예전에는 노후 대책, 노후 설계. 근데 누구나 다 노후가 돼요. 저도 이 뭐라 그럴까? 지금 저도 늘 생각할 때 제가 39인지 49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나는 늙지 않을 거야. 그냥 돌아가시는 병동에서도요, 나는 안 죽어. 저 사람들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막판에까지 한대요. 나 안 죽을 거야. 설마 내가 죽어? 그 다 죽어요. 그죠? 그리고 다 늙어요. 다 나이를 먹어요. 그렇게 시간들이 예전에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인생이 30대 때는 시속 30km로 간대요. 40대 때는 40km, 70대 때는 70km, 80km로 그렇게 빨리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감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여러분 엊그저께 송년회 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내일 모레 7월이에요. 7월. 또 조금 더 있으면 다들 여기 계신 모두가 다 한 살씩 더 드시게 돼요. 그죠? 이런 생애 주기를 이제는 굉장히 저성장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만의 설계, 우리 가족의 설계, 선명한 목표,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들, 또는 뭐 어떤 분은 며칠 전에 리크루팅을 하러 갔더니 그러더라. 우리 남편은 대단한 고위직에 있어. 예, 그거 자기 거 아니거든요. 나오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는 대단한 세일즈맨이에요. 뭐 알아주는 막 어떤 MDRT 막 회원이다 나는. 100만 불 원탁에 그거 20년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았지만 나의 기업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그만두는 순간에 전부 그 본사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 노동이 끝났을 때
나의 노동이 끝났을 때 어떻게 파이프라인처럼 돈을 나오게 해놓을 것인가. 계속 돈이 나오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저축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험회사에 다니는 파트너가 200만 원을 10년 납을 하고 10년을 더 기다렸더니, 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대로.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0년 납을 하고 1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이죠. 그러면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으로 그 200만 원이 그 200만 원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세일즈맨들의 힘으로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빌딩을, 뭐 나가면 옛날에는 전부 큰 빌딩들은 다 보험회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보험은 정말 대단하게 부자가 됐죠. 왜요? 무형의 상품을 팔았잖아요. 안 보이는데 막 팔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후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생애 플랜을 짤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간다. 저는 이 비즈니스를 20대, 30대를 만나면요. 정말 자식처럼, 조카처럼 제가 막 정말 힘차게 땡겨요. 네. 여기다가 운명을 걸어라. 애터미의 운명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정말 양심의 1도 거리낌이 없이 애터미의 젊은 당신의 운명을 걸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애터미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일들은 애터미 안에서 해결이 되고 시스템 안에서 해결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로얄 마스터까지 오면서 어떤 파트너는 좀 힘들어지고 또는 포기를 하는가 보면요. 실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무관심과 감사의 반대말 뭐라 했죠? 당연이거든요. 하나도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은 안 감사가 아니고요. 당연이에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포기하고 나서 더 어려워지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포기하고 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서 또는 자기 사업을 해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좀 2년 전부터 못 봤던 파트너를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센터에 와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그의 파트너가, 일하고 있는 파트너가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센터 갈 차비가 없어. 예. 정말 가슴 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만약에 우리 지금 옷 살려면 옛날에는 막 시장 가고 백화점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사무실 안에서 옷도 사고 아자물 들어가고 전복도 사고 계란도 사서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다 할 수 있죠. 이 손가락으로 이 디지털이 움직여서 완전히 세상의 변화, 완전한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세상과 다른, 완전히 다른 필드에 지금 던져져 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해요? 완전히 이 뇌를 혁신해버려야 돼요. 뇌를 바꿔버려야 돼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애터미에서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스쿨이나 모든 시스템, 거기서 나의 뇌를 계속 혁신시키기 위한 반복을 지속해야 돼요. 지속. 애터미를 하면서 안타까운 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만 오라 그래요? 지난달에도 세미나 들었잖아요. 그러거든요. 아니,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면서 공중 2회전, 3회전을 할 때까지 3,000번을 엉등방아를 찍었다죠. 예.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반복했겠죠. 그죠? 계속 반복이 없는 성공은 없거든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속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되는, 지속. 그런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 완전히 바뀐 세상, 다른 지구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사람이거든요. 어제 엊그저께 영맨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90년생이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노틀이래요. 웽? 그랬더니 2002년생이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대. 그러니까 지구인인데 우리는 전부 지금 다른 지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족이 다르다.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왔는데 변혁,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좀 아플 수 있다. 그 아픔은 어느 정도를 감내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껍질이 찍히는 고통 정도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내 개인 사업은 제가 예전에 제 사업을 할 때 이때쯤 되면 지금 6월이죠. 6월 6, 7, 8월 8월까지도 안 가요. 여름 장사는 6, 7 정도로 바짝 해야 돼요. 그러면 8월 초부터는 고민에 빠져요. 가을에는 뭘 어떤 디자인을 가을에는 어떤 디자인 어떤 원단 맨날 고민하다가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 머리로 또 다른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애터미가 어마어마하게 이 대한민국이 어떤 기업보다 빨리 앞서가는 거예요. 50보 100보 막 앞서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되도록이면 좀 빨리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막 이것 해라 이것 해라 비즈니스 스쿨도 해라 빨리 알아들어야 되니까 회사가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애터미 어렵고 있잖아 돈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내가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예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거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고 그걸 농구라는 필드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지금 골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농구공을 들고 골프장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농구옷을 입고 가도 안 되죠. 농구 운동화 신어도 안 되죠. 그렇게 다 바뀌어서 가야 되는데 골프장 밖에 골프장 담벼락에서 아이고 골프장에 갔다 왔다 하면서 자치기를 열심히 하니까 팔만 아픈 거예요. 골프장 안에 들어가서 모든 골프의 룰대로 해야 되겠죠. 그게 애터미 핵심 시스템이에요. 거기에서 또 디테일을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탑 시스템에서 다 잡아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애터미는 남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남이 궁금한 데를 내가 못 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팀워크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스폰서 파트너와 눈빛만 봐도 딱 알아야 돼요. 근데 스폰서한테 가면 아 또 하면서 피하죠. 되도록이면 안 만나. 되도록이면 그 사람 굉장히 늦어집니다. 굉장히 늦어집니다. 스폰서가 때리진 않겠죠. 지 새끼 죽이진 않겠죠. 그런데 때리진 않지만 그냥 어떤 말이든지 스폰서하고 부딪히는 게 나아요. 파트너한테 무능하다는 소리 너무 늦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완전히 애터미는 아주 평범하지만 어떤 분들이 와서 이래요. 아 뭐 저런 강의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왕년에 왕강사였고 뭐 왜 저런 아줌마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저는 들었어요. 애터미 하면서. 근데 정말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애터미 시스템 앞에서 교만하면요. 애터미가 혹독해요. 근데 애터미 시스템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면 애터미는 나에게 참 어마어마한 걸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애터미는 너무너무 무지무지무지하게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낸 비범함을 아는 느끼는 그걸 이해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사람만 강의하고 특별한 사람만 잘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몇 프로나 성공하겠어요. 애터미는 100%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자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다 됐나요? 다 됐나요? 몇 년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죠. 8년 안이 남았어요. 7년 5개월. 그죠? 그런데 일자리가 20억 개 사라진대요. 20억 개가 얼마만큼의 분량이냐? 3분의 1이에요. 현재 갖고 있는 직업 3분의 1이 훅 사라지는 거. 그런데 사라질 때까지 버팅기잖아. 그죠? 버팅기고 나서 사라지고 뭘 하려니까 할 게 없어. 예.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가사 도우미도 가야 되고 파트타임도 해야 되고 멀티 해줘야 돼요. 팔다리가 엄청나게 뼈 빠지게 일을 하면 돈은 안 된다. 뼈만 빠진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 넘어가네요. 아니 넘어가네요. 아,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정말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이유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정말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는 진짜 내 꿈이 뭔지 맨날 꿈만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터미 와서 인생 시나리오 쓰면서 진짜 내 꿈을 찾았어요. 뭐였을까요? 제가 백수가 되는 게 꿈이었더라고. 예. 근데 화려한 백수. 예. 정말 언제나 돈이 파이프라인처럼 틀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는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저는요. 아, 서유럽 크루즈를 갔더니 요트가 너무 비싸더라. 한 대 3천억 요트가 부자들만 있는 항구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항구 전체가 2천억, 3천억 요트더라고. 3천억 요트를 1년 관리 비용이 300억밖에 안 든대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 요트는 대체로 만약에 100억짜리는 10억 든대요. 1년에 관리비만. 왜냐하면 물에 띄워놓잖아요. 관리 안 하면 녹슬잖아.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산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수상 레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애터미에서 이렇게 제가 부산항에서 젯스키도 탔었고 또 수상스키도 좀 했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이제 그걸 우리 북한강에 가서 예, 제가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들에게 이랬어요. 막 북한 한강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한강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이건 강도 아니야. 부산의 바닷가에 가봐. 태평양하고 연결이 돼 있어. 제가 막 그랬거든요. 한강을 보니까 부산에 살다가 28, 9년 전에 서울에 와서 아무리 큰 한강을 봐도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그렇게 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예, 지금도 이제 제가 악기 하나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연주하려고. 네. 네. 근데 저는 언제나 힘들어도 그냥 편한 선생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에 일생을 했던 공부들 중에서 편한 선생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편하다 뭐 그냥 잘한다 그냥 아무 말 그런 스폰서보다는 좀 안 편한 스폰서가 여러분들 성공을 더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완전히 제가 왕초보가 선생님을 계속 찾았어요. 국립국악원 37년 연주장급 선생님을 찾았는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너무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르냐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계속 레슨을 받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호흡도 맞고 하다가 선생님 눈만 딱 보면 내가 틀린 거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운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왜? 내가 좀 잘하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제 남은 인생을 좀 더 멋진 화려한 백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애터미로 완전히 끝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이렇게 버크 헤지스가 쓴 파이프라인우와 노동소득으로 노동소득이 끝날 때 되니까 내 몸이 가버리는 거예요. 밖에 장사했던 사람들 다 그래요. 돈 벌고 나서 그만두고 아이들 다 크고 시집장가 자녀 리스크가 크잖아요. 시집장가 우리나라처럼 다 몇 억씩 들여서 보내주고 부모는 노후 대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대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평소에 내가 노동소득이 살아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깔아놓고 노동을 빨리 끝내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애터미는 애터미가 만드는 시스템 소득은 나의 파이프라인이 깔려서 어디까지 가죠? 지구 끝까지 갑니다. 지구 끝까지. 내년에는 2023년 내년에는 전 세계 6개 대륙에 애터미가 다 깔리게 되어 있어요. 밖에 여러분들 정말 해외 파트너 100% 나오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파트너들이 정말 가보면 우리는 손만 닿으면 애터미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는 비행기로 배로 오기 너무 어렵잖아요. 애터미 제품 해모임을 한 포 잡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루 종일 빨고 다녀요. 이거 너무 귀해가지고. 해모임 한 포를 하루 종일 빨아먹고 있어요.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애터미 화장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많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모레 다 오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 소중함과 귀함을 아셔야 돼요. 해외에 있는 애터미 멤버들이요.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국 회원들이에요. 당신들은 본사 가까워서 좋겠어. 네. 본사 서울에서 2시간 아우 너무 멀어 안 가 이러잖아요. 네. 그냥 해외 파트너 중에 열리지도 않는 나라의 파트너가 있는데요.
파트너 후원을 회원가입은 되죠. 파트너 후원을 몇 킬로 가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제 고향인 부산까지 옛날에는 428km였어요. 도로가 좋아져서 이제 378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어머니 배로 가려면 차 갖고 가면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파트너 후원을 오픈도 안 된 나라에서 편도 1700km를 가더라고요. 편도 1700km 감이 안 오죠. 네, 오늘 집에 가서 재보세요. 근데 갔다가 오면 3400km를 왕복하는데요. 그 길 중에 3분의 2가 비포장 길이에요. 네, 거기를 파트너 만들러 가요. 우리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엄살을 엄청 우리가 피우는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는 엄살 피우지 말고 빨리 오토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다 이제 내 능력이 100%로 되는 게 아니라 2%, 5%, 10%가 다 모여서 100%, 200%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가능하다.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뭐 반팽이들도 성공한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성공하신 진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스폰서들 많이 계시죠? 여성분들도.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만나보면요.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그리고요. 만나보면 되게 지혜로워요. 반팽이는 바보가 아니다. 예, 정말 뛰어난 우수한 천재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스폰서님들.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질책 속에서도 10년 전에 12년 전에 살아남아서 월 8천 1억이 되신 거예요. 이거 그 과정을 그 껍질이 좀 찢기는 변화와 혁신의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알바하러 가고 옛날 직장 가고 그 끝나면 뭐 하실 거냐. 그 정도의 고통을 좀 이겨내자. 유명한 선수들 또는 올림픽 금메달 따면 하나 땄을 때 연금 100만 원 주죠. 그죠? 100만 원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애터미 세미 세일즈 마스터만 해도 주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따기가 쉬울까요? 애터미 세미가 쉬울까요? 예, 그래서 저는 애터미 했어요. 예, 정말이에요. 그렇게 어떨 때는 참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김연숙 임페리얼 스폰서님이 로얄마스터였어요. 그 센터에 강의를 들으러 파트너들하고 에린이가 몇 명 갔어요. 제가 딱 귀에 남는 소리들이 있어요. 애터미는 다 성공한다. 성공 못하는 30%가 있대요. 누굴까요? 게으른 30%는 성공 못한다 했어요. 그 말듯이 지금 보니까 생각도 게으르고 팔다리도 게으르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탓이죠. 그래서 애터미는 꽝이 없는 로또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안 됐다고 가정하자. 30년, 40년 직장에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연금이 3,400밖에 안 되는데 아니, 내 친구는 우리 스폰서는 월 1억이 되는데 난 300 들어오면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죠. 애터미는 꽝이 없는 로또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던져버리고 돈을 좀 많이 찢어버리고 집에 가버리면 애터미는 실패는 절대로 없어요. 포기할 뿐이에요. 내가 포기할 뿐이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포기를 할 때는 반드시 남 탓을 하고 가요.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가서 절대로 안 되더라고. 본인 탓을 하면 답이 있거든요. 그러고 애터미 열심히 해야죠. 꼭 갈 때는 정말 저는 그런 게 가슴 아팠어요. 갈 때는 꼭 남 탓을 해. 네. 내가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팠지 다른 어려움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재밌어요. 본사가 어떻게 이런 멋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주는데 그걸 왜 일부러 눈 감고 안 보냐고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율학습 시스템으로 가게 돼. 그래서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다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런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하자. 예, 그래서 애터미는 재심 합력으로 모두의 능력을 다 모아서 100%, 1000% 되는 일을 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 백수가 되는 거예요. 화려한 백수. 백수가 돈이 한 달에 1억씩 나오면 얼마나 첫째 기부. 저도 뭐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 없기 때문에 기부 잘할 수 있죠. 지금도 점점 늘려가고 있지만 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그중에서 약간의 가소비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약간의 가소비. 제스키를 하나 살 거예요. 그래서 오토판매사가 되는 파트너를 한강에서 잠실까지, 예, 북한강에서 잠실까지 태워다 주려고. 네, 예,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제스키를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70년대에는 62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사니까 뭐 했죠?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요새 환갑잔치 하라면 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년이 됐더니 71세, 2000년에는 83.5세. 어떻게 되겠죠? 계속 늘어나요. 왜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죠? 웬만큼 병원에 가면 안 죽여요. 다 살려놔. 예, 안 죽어, 잘 안 죽어.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일반인들의 보험료 또는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겠죠. 코로나 시대 지나서 여러분들 국민 건강보험 많이 올랐죠.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 있다. 어디서 돈 나올 건가 계속 생각하면서 나의 남아있는 인생의 플랜 B를 계속 짜야 된다. 예, 그런데 개인이 뭘 어떻게 짜겠어요? 장사를 어디까지 할 거며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거냐. 그러면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창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시스템이 확실하다면 완전히 젖어서 애터미에서 애터미를 등에 딱 업고 나는 화려한 백수가 된다. 그게 애터미 플랜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는 평균 수명 100세. 박한길 회장님 모친께서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얼마 전에 친구 부모님 장례식에 갔는데 98세. 예, 우리 죽을 때 되면 또 재수가 없으면 115세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냥 자녀,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자녀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막 어릴 때부터 비싼 학원 다니고 피아노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막 시집 장가 갈 때 집 사주고 막 가구 다 사주고 하니까 아무리 좀 잘 나갔던 분도 노인이 되니까 자신의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우리 세대 이상은 다 그래요. 다 어려요.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 제외하고. 그래서 노인 빈곤율 43.4%. 빈곤하면 어떻게 되죠? 안 찾아와요. 외로워서 고독사가 OECD 국가 중에 1위다. 그런 어마어마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사회보장체계는 늘어나는 한계가 있겠죠. 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회보장체계는 그걸 따라가주지 못한다. 우리의 나이를.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애터미가 그러하다면 내가 애터미를 나의 또 하나의 기업 나의 내 기업으로 내가 애터미 사업한다 애터미 회원이다가 아니라 나의 기업으로 내가 딱 갖고 와버려야 돼. 애터미가 해놓은 모든 걸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이제 문제다. 네, 이런 거고요. 네, 월 평균 최소 생활비 노후에 최소 생활비 195만 원인데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그냥 맛있는 거 못 먹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268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오토 판매사를 안전하게 달성하고 파트너를 오토 판매사 두 명만 만들면 400, 500 되잖아. 그죠? 그게 쉬울까요? 공직에 지금부터 가가지고 40년 하시는 게 쉬울까요? 예. 네. 그래서 애터미를 조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 내가 발 딛고 있던 그 지구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그 아픔, 약간 나의 이 변화의 아픔, 네, 혁신의 아픔, 그거는 좀 내가 껍질을 찢는다는 마음으로 그 고통은 내가 안고 그걸 쟁취하자. 이게 애터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다 아시죠? 너무 화폐가치 떨어지고 지금 환율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점점 돈이 원화가 굉장히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없는 현실. 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일자리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럼 뭐 해야 되죠? 폐지 주어야죠. 예, 폐지 주어야죠. 누가 폐지를 줍게 될지 몰라요. 어떤 제가 글을 봤어요. 한참 전에. 서울역에 노숙자들을 취재를 했대요. 왕년에 대기업 상무도 있더래요. 예, 스카이대 출신들도 있고요. 왠지 아세요? 해외 출장 다니고 막 밖에서 막 성공하려고 했어요. 가족하고 가까이 지낸 시간이 적어서 정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지고 수입이 끊기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집안에도 그런 걸 봤거든요. 우리 친정 쪽에 좀 멀지 않는 한 육촌에서도 그걸 봤어요. 일생을 돈 벌어줬는데 돈 벌어오라고 쫓아냈어요. 남편을. 일생을 좋은 자리에서 돈을 벌어주고 그랬는데 부인은 일생을 놀고 먹었어요. 근데 정말 나이가 먹어서 돈이 수입이 끊기니까 왜 삼식이냐 너 세 번 밥 차려주기 싫다 돈 벌어와라. 그래서 그 고모부가 돈 벌러 갈 데가 없어서 배를 탔어요. 그래서 배 타러 두 번째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정말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돈은 죽을 때까지 내 돈이 내 딸이다. 딱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주식 펀드, 내가 임대료 나오는 부동산 이런 거 다 있으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어떤 분은 애터미에서 뭐 돈 필요 없다. 나 돈 안 벌어도 된다. 그래도 벌어야 돼요. 왜요? 돈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애터미 돈 많이 들어오면 쓰면 돼. 많이 주면 되죠. 그죠? 많이 주고 그다음에 돈 아무리 많아도 골프할 친구 없으면 어떡해요? 외롭단 말이죠. 그래서 애터미는 돈은 처음에는 돈을 만들고 나의 재원을 만들고 나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게 점점 백년성을 쌓는다고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이. 이렇게 가면서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백년성을 쌓아서 나의 안전한 백년 수입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는 자식들하고 살고 있지 않죠. 저도 아들 하는데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예, 그래서 해외 동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얘기를 막 할 수 있고 우리 이번에 애터미 티셔츠 나왔죠. 예, 그거 다 입고 로얄클럽 워크샵 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이죠? 다 우리가 그냥 식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외로움, 가장 돈보다도 더 위험한 거 외로움이거든요. 고독. 그거를 애터미 안에서 100살이 탁 되어서도 임페리얼 핀 딱 달고 나와가지고 나 100살이에요. 네, 나는요 68세 임페리얼 돼가지고요 32년 동안 이 1억씩 2억씩 매달 들어와요. 내 죽고 나서도 들어와요. AP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쟤까지 들어와요. 이런 얘기 그 비전 아니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돈이 있어도 해놔야 된다. 나중에 외로워진다. 그러니까 애텀 지구촌이 이제 국경 없는 시대로 이 디지털화 되면서 이 뭐 애들이 젊은 친구들 디지털 세상에서 다 놀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로 가면서 국경 없는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저 남미에 가도 뭐 또는 어디에 가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 회원이 1억 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터미 회원이세요? 아니세요? 이렇게 될 거라는 애터미인이세요? 애터미 언즈, 예, 노 언즈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예, 그러면 노 언즈들은 첫째는 정보의 부재에 의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애터미 정보를 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오셨겠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줬죠. 정보를 안 받은 사람이 노 애터미 언즈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해외 가면 그냥 뭐 국적 불문하고 러시아든 뭐 어디든 불문하고 어머 애터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모든 문제 경제적인 거 고독한 거 외로움 모든 또는 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래야 이 디지털화되는 급변하는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글 모르면 그 문맹이라 했잖아요. 핸드폰 지금 전혀 없으면 그거는 뭐라 그러나요? 디지털 문맹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모든 것들이 발전해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치매가 있어요. 치매. 젊은 사람도 치매가 와요. 근데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1번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문명을 자꾸 집어넣어줘. 내가 안 했던 거 배워. 안 들었던 거 들어. 그거 생각해. 외워. 또 말해봐. 예. 네. 애터미가 그걸 다 해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스쿨 다녀봤어요? 네? MBA 다녀봤어요? 그런 새로운 것들, 새로운 문화 문명에 내가 계속 접목하고 접근하다 보면 이 뇌가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뇌에 산소를 넣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내가 입력해 주는 거다. 제가 얼마 전에 로얄 조찬 모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연세도 드시고 정말 지금 시골에 가서 밭 메고 오야 될 그런 정도의 아주머니들이 앞에 쫙 앉은 거예요. 예. 네. 어떤 로얄이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저분들 리더스인데 여기 잘못 앉으신 거 아닐까요? 이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다 로얄이에요. 무슨 말이 물어봤더니 어디 시골이더라고. 시골. 무슨 말이죠? 애터미는 다 된다.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래서 이제는 모든 분들이 어린 아기부터 저는 미국에 이렇게 아기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생일 선물로 애플 주식 같은 걸 사줘요. 예. 그 아이가 12살 때 유대인들처럼 경제적인 독립을 시켜버리려고
이런 것들 생애 주기별 생애 설계와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는 어린 애기 태어나면 우리들의 노후가 아니라 태어난 애기부터 생애 설계를 해야 되는 시대에 이렇게 애터미 같은 구원 투수가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지속적인 소득도 만들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대를 애터미가 만들어 갈 겁니다. 애터미 하실 거죠? 네, 오늘 남은 시간도 끝까지 들으시고요. 애터미에서 모두 멋진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